따님이 맞습니다. 요 앞에 그 목욕탕 그 중학생 여자애 하나 죽었잖아요. 성폭행을 당했다더라. 그냥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는 게 정말 최선의 방법이에요? 아, 알았다고! 지운다고! 왜? 쫄았냐? 아, 아빠! 왜 그랬냐고! 지금부터 이상현은 피해자가 아니라 살인사건 용의자다. 복수하는 것 때문에 김철형이 주인 걸면은 나머지는 위험해. 제2 용의자 조우도 식과는 여기 맞아요! 여자들을 주기적으로 겁탈하고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보여져. 범죄에 어려움이 있어.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나와서 얘기해! 경찰입니다. 부중장하세요. 신고 받고 왔어요. 범행은 현재 또 다른 고등학생에게 복수하기 위해 총기를 휴대한 채 보조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극과 아버지라도 죽여버렸을 거예요. 이상해는 살인사건 용의자야. 거기다 또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해. 그럼 경찰 할 일이 뭐야?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남은 인생은 없습니다.